우리는 지금 긴 겨울의 막바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자연은 새로운 시작과 생명력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봄바람 불어오는 햇살 속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우리 생각에 따라 마음은 움직이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몸을 편안하게 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머리 위에서 시작하여 점점 아래로 천천히 조금씩 내려오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몸의 힘을 빼도록 합니다. 당신의 몸은 편안하게 누워있고 그 편안한 상태에 깊이 몰입하며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숨을 천천히 내쉬며 몸과 마음을 완전히 풀어 놓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 있고 원하지 않는 망상, 잡념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생각과 그 망상이든 잡념이든 그런 것들이 강물 위의 나뭇잎처럼 당신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상상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당신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어떤 모습으로 천천히, 천천히 흘러가고 있나요? 이제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눈을 감는 순간 몸과 마음은 더 편안해지며 더 이완된 상태에서 생각과 상상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은 더욱더 편안하고 고요해지며 온몸의 긴장이 느슨하게 풀어지며 따뜻한 에너지로 감싸여짐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안정되고 고요해집니다.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당신은 이제부터 조용히 고요하고 깊은 무의식의 바다에 빠져들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깊은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현실을 잊고 편안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지나온 삶, 오래전에 떠나보낸 과거의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편안하고 또 그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당신이 잊고 있거나 희미하게 지워진 과거의 시간들을 되돌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흐름을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오래전에 그 삶의 한가운데 서 있는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궁금해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그리워하는 당신의 전생 기억은 문득 어떤 영감처럼 떠오를 수도 있고 아스라하게 희미하게 그림처럼 당신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육감이나 영감은 오래전의 기억들을 당신이 눈치채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당신의 통찰이나 직관, 예감과 영감들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또는 당신의 무의식이 지금의 당신에게 던지는 새로운 의미가 담긴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여 마음의 눈으로 기다리는 순간 그림처럼 또는 소리 없는 소리처럼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이나 아니면 어떤 기억이나 추억이어도 좋습니다. 강아지와 같은 동물이어도 좋습니다. 물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만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을 따라가 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의미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의미가 부여되었을까요? 혹시 그 배경이나 전후에 사연이 있을까요? 당신에게 그것은 언제부터 가장 귀한 것이 되었나요?
그것은 당신의 몸이나 마음 어디에 존재하고 있나요? 그것의 존재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느껴지나요? 당신의 머릿속에서 느낌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가슴 속에서 느낌이 일어나나요? 또 아니면 늘 가까이 머물고 있는 느낌인가요? 또는 허리나 다리, 손이나 발바닥에서도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것은 어떤 느낌으로 존재하나요? 두려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인가요? 고통과 분노와 아픔을 지워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한한 자유와 용서를 베풀어주는 그런 것인가요? 지금부터 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당신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질문들에 대하여 마음속에서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이미지가 떠오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뚜렷하든 희미하든 분명하든 막연하든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직감이든 영감이든 이미지든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당신 무의식이 주는 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그러한 답을 통해 당신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겨지든 그냥 상상에서 나온 것 같다고 여겨지든 개의치 마십시오. 또한 그냥 문득 떠오르거나 그냥 그렇게 느껴진 것이라고도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이든 따지거나 분석하지 말고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전생 속의 당신이 되어 생각하고 답을 한다고 상상해 봅니다. 아니, 그냥 답이 떠오르도록 허용해 보세요. 당신의 무의식이 도와줄 것입니다.
전생의 당신. 그 전생이 어떤 전생일지 모르지만 그 당신을, 당신의 이미지를, 당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 아닌 다른 동물일 수도 있고 심지어 식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상하게 지구의 존재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외계인인가, 우주의 다른 행성에 있는 존재인가, 뭐 이런 식으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확인할 수 없고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따라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전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을 전제로 하고, 당신이 인간이라면 그렇겠죠?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어느 정도 나이의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만 떠올리실 수도 이제 당신 존재의 정체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서 당신은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어떤 임무가 주어져서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주로 할까요? 뭔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사냥을 하는 사냥꾼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 일을 보는 나라의 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자일지도 모릅니다. 군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살림만 사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산이나 숲에서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바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글 공부를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수행을 하거나 수도를 하거나 돌을 닦는 사람일 수도 있고, 종교의
몸담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그런 종류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며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당신은 그 일을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함께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혼자서 하고 있나요? 당신이 그 일을 할 때 마음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힘이 듭니까? 힘이 든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그 일 하는 것이 괴롭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받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을까요? 언제까지 얼마 동안 그 일에 종사할까요? 당신은 그 일을 잘 하는 능력자입니까?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신감을 느끼거나 자부심을 느낍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 느낌 없이 일상적으로 생활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고 일하고 있나요? 그런저런 모습이나 이미지를 떠올리고 느껴봅니다. 이제 지금 당신이 가진 것들을 살펴볼까요? 당신이 가진 소유물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당신에게는 옷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옷을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책이나 글을 쓰는 도구를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재산이나 물질이 많이 있을까요? 권력이 많이 있을까요? 토지, 농토와 같은 요즘 말로 하면은 부동산 뭐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삶을 삽니까? 좋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의 상황 같습니까? 당신의 전쟁이 어떠하든 당신이 어떤 모습과 어떤 형태로 그 전생을 살아가든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 당신의 선생의 삶이 펼쳐지고 전개되든 그래서 당신이 그러한 사실을 잘 받아들이든 아니면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느끼든 다 좋습니다. 그 전생에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 소중한 것은 있게 마련이니까 그 생에서 당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선생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좀더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이 이번 생에서 당신에게 소중한 것으로 생각되는 현생에서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얼마나 같거나 비슷할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그래서 비슷하거나 같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또 반대 경우에는 또 어떤 마음이 들며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전생과 현생이 비슷하게 연결되고 그렇게 전개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전혀 다르게 연결되거나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 전생에서 당신의 가족 관계는 어떠한가요? 구체적으로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요? 아버지, 어머니, 그들은 어떤 분이며 어떤 모습, 어떤 얼굴의 사람들일까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어떤 형태의 모습이 생각날까요? 지금의 부모님하고 어떻게든 비슷할까요? 어떻게든 연결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를까요? 그들의 나이는 어떠할까요? 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신분은 또 어떨까요? 그런 부모님과의 사이는, 관계는 좋은가요? 편한 관계인가요?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일까요? 좋습니다. 그 전생에 그 부모님은 현생에 각각 누구에게 해당할까요? 물론 지금의 부모님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이겠지만 어떤 얼굴로 누구로 떠오를까요? 당신의 형제 관계는 어떨까요? 형제가 몇남몇 녀? 그리고 그 중에 당신은 몇 번째일까요? 성인이라면 결혼했을까요? 결혼했다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남편 또는 아내의 얼굴이나 이미지를 떠올려 보고 그 배우자와의 부부 관계는 어떠했을지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는 지금의, 이번 생의 누구에 해당할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떠올려 봅니다. 자, 그런 가족 관계? 또 거기에 더하여, 주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든지 주변에 가까운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르게 관계되는 사회 관계, 또는 일과 관련한 관계, 뭐 이런 관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면 생각해 봅니다. 당신은 그 전쟁에서 특별히 트라우마 경험이 있을까요?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특별히 큰 고통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심하게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생사의 고비를 넘겼을 수도 있을 정도의 아주 위험하거나 고통스러웠던 경험. 순간이 있었을까요? 만약 있었다면 그때 상황을 생각하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마 직접적으로 그때 일을 떠올리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고통이 느껴질 수도 있고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들어가지 말고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듯이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고,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있었고, 왜그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고통을 겪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후에 당신은 그 일과 관련해서 얼마나 길게,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병을 얻거나, 아니면 장애를 입거나, 아니면 평생과는 고통으로 연결된 그런 영향을 혹시 받았을까요?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다 보면은 어쩌면 그 일과 지금 이번 생에 당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연관이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또는 건강 문제에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과 또는 성격에 있어서 또는 자주 경험하는 불안이나 공포나 우울과 같은 감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겠다, 좀 관련되겠다, 그렇게 싶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있을까요? 당신이 유난히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그 전생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난히 싫어하거나 유난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그 전생의 트라우마와 관련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건강 문제가 있고 그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또는 받았다면 어쩌면 그 문제 또한 전생의 그 사건, 그 트라우마와 관련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유형의 또는 저런 유형의 사람을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 또는 괜히 무서워한다, 뭐 그런 경험이 있거나 그런 성향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 또한 전생의 그 트라우마나 그런 사건, 경험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하게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떠올리고 느껴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이, 생명이 끝나는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의 죽음과 마주하세요. 당신은 몇 살쯤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유로 그 생을 마감합니까?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때에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죽었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별 아쉬움 없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나요? 아니면 아쉽고 안타깝고 한이 많은 좀 속상한 그리고 미련이 많이 남는 그런 삶을 살고 눈을 감았나요?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당신의 마음, 몸과 마음의 상태, 그것은 이번 생으로 연결되어 이번 생의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든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한 생을 마감하면서 당연히 지나온 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성도 하고 깨달음도 얻고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죽음이란 게 두렵게 느껴지나요? 무섭게 느껴지나요? 공포스럽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담담하게 또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자, 이제 당신의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곳, 이 현생에 머물고 있는 지금의 당신의 상태를 생각해 봅니다. 현생에 대한 마음이나 느낌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과거의 시간 속에서 당신 자신을 만났고 또 지금의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 그 과거가 남긴 따뜻하고 다정한 에너지를 잘 간직하고 받아들이며 현생과 미래생까지 포함해서 당신의 삶에 주는 어떤 교훈, 당신의 삶에 훌륭한 가이드가 될 만한 그 어떤 메시지나 교훈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지 찾아보고 느껴봅니다. 우리는 모두 몸을 바꾸어가며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나, 지금의 나 또한 미래의 나는 같은 듯 다른 존재가 될 것이며 그 변화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제 당신은 과거의 부담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채웁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마음은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당신은 이제 지난 시간에서 멈추고 현실로 돌아올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에서 셋을 세겠습니다. 마지막 셋에서 눈을 뜨고 깨어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시작합니다. 하나, 온몸에 새로운 힘이 들어옵니다. 둘, 천천히 깰 준비를 하고 눈을 뜰 준비를 합니다. 셋, 눈을 뜹니다. 몸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기지개도 켜고 몸을 각성시킵니다. 완전히 깨어납니다.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고 현실감을 느껴봅니다. 오늘의 경험을 통해서 느꼈거나 깨달았거나 배웠던 것들 잘 간직한 채 힘찬 새로운 나를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현실을 잘 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